안녕하세요. 모든 날의 기적 이경연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작년이 제가 유방암 수술하고 5년 되던 해여서 정기검진을 통해서, 안전하게 제 몸이 잘 관리되고 있다는 결과를 받았었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 12월이 되면 제가 2017년 12월 15일에 수술을 했기 때문에 이제 6년이 되는 때여서 얼마 전에 1차적으로 정기검진 1년 만에 혈액검사를 우선 먼저 했는데요. 그래서, 혈액검사상에서 판단을 해보고 추적 검사가 필요한 그런 수치들이 나타나면 그 다음 검사들을 하려고 이제 일단 혈액 검사를 먼저 했는데요. 아이고, 오늘도 불쑥 켜가지고 셀카봉을 안 가져와서 팔이 아프네요. 잠시만요. 그래서 그 결과를 여러분께 공유하고 싶어서 특히 맨발 걷기 하고 계시는 분들께 공유하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결과는요, 올해도 2000 최고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NK세포 활성도 수치가 500 이상이면 정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작년 2월에 처음으로 NK세포 활성도 검사를 했었는데요. 그때도 2000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더 이상은 기록이 안 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만요.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작년에 제가 처음으로 NK세포 활성도 검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NK세포라는 게 뭔지도 몰랐었고, 아프기 전에는요. 그리고 수술 초기에도 사실은 잘 몰랐던 용어예요. 그런데 이제 자꾸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NK세포라는 게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고, 내추럴 킬러 세포잖아요. NK세포가 자연 살상 세포, 우리 몸 안에서 백혈구의 일종인데요. 백혈구가 우리 몸을 지켜주는 군대잖아요. 뭐 림프구도 있고 호수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NK세포 활성도는 암환 후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활성도가 어떻게 어떤 상태인지를 아시는 게또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텐데요. 왜냐하면 이 NK세포가 직격으로 우리 몸속에서 암세포들을 공격해서 살상을 하고 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들도 직격으로 다 박멸해 버리는 그런 세포이기 때문에 이 활성도가 높다는 건 굉장히 암환우들 입장에서는 안심이 되는 천군만마를 우리 몸속에 거느린 그런 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작년 2월에 처음 검사를 해보고 2000이라는 그런 결과를 받고 이제 그 영상으로도 제가 공유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궁금해서 다시 한번 1년 반 정도 된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해봤더니 역시나 2000이었습니다. NK세포 활성도를 높이는 그런 방법들이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그냥 우리가 건강을 지켜가는 방법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 잘하고 그다음에 운동하시고 또 몸에 좋은 베타글루칸 같은 성분들이 특히 들어있는 버섯 종류라든지 십자화과 야채들 있잖아요. 브로콜리라든지 양배추라든지 이런 야채들 특히 많이 드시고 하면 뭐가 오시네요.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런 생활들로 다 이제 삶이 바뀌게 된게 벌써 몇 년째이기 때문에, 그리고 운동하시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맨발 걷기를 하시는 게 아마 유튜브 여러 영상들에서 아마 들으신 적이 있으실 텐데,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이 특히 이 NK세포 활성도가 높다고 제가 여러 번 들었었거든요. 저도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인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맨발 걷기를 하게 되면 우리 몸의 모든 신진대사들이 원활하게 작동을 하게 되고, 혈행의 흐름이 힘차지고 빨라지고, 그래서 어혈이라든지 어떤 혈액 순환에 장애가 되는 것들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게 전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 몸의 모든 전반적인 그 기능들이 향상되고 활성화되기 때문에, 면역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들 얘기하시고요. 이게 NK세포 활성도는 그 숫자보다 활성도가 그 문제가 된다고, 관건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많은 것보다 활성도가 얼만큼 높은지, NK세포 활성도 이퀄 면역력, 이런 공식도, 성립이 된다고 하니까요. 주변에 이제 암 환우시면서, 맨발 걷기를 1년 이상 또는 몇 개월 이상 해보신 분들은 한번 활성도 검사를 한번 해보시면 저처럼 좋은 결과를 얻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굉장히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너무 감사하고 든든해서 제가 그날 그 결과 듣고 병원 옆에 있는 그 중국집 가서요. 이제 유방암 수술 이후에 6년 만에, 물론 그동안 조금씩은 뭐 가족들 시켜서 먹거나 할때 조금씩은 먹은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회식 같은 거, 상가대 회식이나 이런 때도 제가 몇 젓가락 정도 먹은 적은 있었는데요. 유방암 수술 이후에 처음으로 짜장면 한 그릇을 아무 걱정 없이 마음 놓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조금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이지만 제몸 속에 있는 그 NK세포들이 아주 그 기특하게 고맙게 열일해주고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잘 무찔러 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정말 처음으로 짜장면 한 그릇을 아무 걱정 없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는 가정의학과에서 그 혈액 검사를 하거든요. 계속, 유방암 수술을 한그 병원, 자매 병원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그 유방외과로 가지 않고 혈액검사는 그냥 가정의학과에서 암환우 분들에게 필요한 그런 항목들을 다 체크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유방암 수술 후에 지금 6년째인데, 병원에서 다 하라고 하는 그 MRI, 뭐 CT 이런 검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체를 다 하는 검사는 제가 3번 정도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제가 안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6개월이나 뭐 8개월, 9개월 이렇게 시간을 두고 혈액 검사만 제가 정기적으로 제 나름대로는요 그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록들이 그 사투에서 보이니까 이제 그
가정의학과 선생님이 검사 결과 보시기 전에는 저보고 혈액검사만으로 때우려고 하지 말고 필요한 검사 항목들을 다 정기적으로 잘 하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검사 결과를 보시더니 뭐 추적 검사 뭐 따로 할 게 없네요. 그러시면서 다 결과가 다 NK세포 활성도 검사뿐 아니라 다른 결과들도 다 아무 문제 없이 다 좋아서 그래서 제가 그러면 뭐 몇 년에 한 번씩 와도 될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뭐 그러시던가요? 그러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이제 아프고 난 이후에 매일 운동하고 스트레스 관리, 신앙 안에서 또 여러 그 치유 공동체 안에 함께 동행하는 좋은 분들하고 독서 모임도 같이 하고 매일 그 식습관의 선한 감시자로 매일 새끼 식사의 식단도 찍어서 올리고 단톡방에 특히 이제 맨발 걷기 맨발 걷기 하는 몇 시부터 시작해서 몇 시까지 오늘도 제가 시작하기 전에 타임 리포터 앱으로 몇 시에 시작했는지 기록을 남기고 올라왔는데요. 내려가서 끝날 때도 이제 또 그 기록을 남길 텐데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계속 함께 좋은 자료들, 책들, 뭐 크고 작은 문제나 슬픔,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굉장히 그런 스트레스 관리, 우리 마음 상태를 평안하게 해가는 든든한 응원군으로 서로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치유 공동체도 굉장한 그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도 이용을 지혜롭게 잘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식습관, 현미 채식 위주로 다 바꾸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제 맨발 걷기 거의 초반에는 빠지는 날도 있었는데요. 최근 몇 년 새는 그 저희 짜동 치유 공동체 때문에라도 이제 덕분에 때문에가 아니고 덕분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인증샷을 찍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해왔습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가 준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안전하게 지금까지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병원에서 유방암 진단받고 수술만 하고 병원에서 제시했던 항암 방사선 항호르몬 요법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안전하게 올 수 있었던 그 중심의 신앙과 치유 공동체와 그리고 이 맨발 걷기가 그 중심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맨발 걷기를 하고 계신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안심이 되더라고요. 거기에 신앙을 가지셨다고 하면 완전히 안심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반가운 소식을 여러분께 공유를 하는 이유는 함께 이 추운 겨울에도 하루도 안 빠지고 맨발 걷기를 하고 계신 분들께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힘이 되실 거라고 믿고요. 날씨가 추워져도 맨발 걷기를 이제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 몸속에 장수 유전자들이 더 켜진다고 하죠. 우리 몸이 적당한 스트레스 상태가 되면 그 장수 유전자들이 켜진다고 합니다. 아, 우리 주인이 위험에 처했구나 라고 하면서 막 깨어나서 우리 몸을 지켜준대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조건이냐면 겨울에는 어느 정도 춥고 여름에는 어느 정도 덥고 그리고 간헐적 단식 저도 아침 식사를 안 하는데요. 그런 배고픈 상태가 되면 우리 몸에 면역 세포들, 장수 유전자들이 켜져서
열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춥다고 그만두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땅의 온도가 낮아지면 그 우리 몸속에 있는 활성산소 정전기가 다 양전하잖아요. 모든 질병의 90% 이상을 일으키는 주범이라고 하는데요. 현대병에 그 양전하들이 땅속에 있는 이 거대하고 풍요로운 치유 에너지인 자유전자를 만나서 중화되고 소멸되는, 다 없어지는, 이런 빠져나가고 옮겨지는 이런 전도율이 높아져서 또 땅의 온도가 내려갈수록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될 이유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춥다고 이제 웅크려 있지 마시고요. 우리 몸에 면역세포들, NK세포들이 열리를 하겠죠.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유튜브 영상들 보면 굉장한 그 아이디어들이 많잖아요. 겨울 맨발 걷기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방법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기능을 올릴 수 있도록, 털신이라든지 덧신이라든지 뭐 두꺼운 양말들을 이용해서 구멍 뚫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또 접지 스틱에 대한, 또 접지 밴드도 있더라고요. 굉장한 그 아이디어들이 많으니까 겨울 맨발 걷기 하는 방법 정도의 검색으로 유튜브를 검색해 보시면 굉장한 그 아이디어들을 많이 만날 수 있으실 거예요. 저도 덧신을 하나 지금 준비를 해놨는데, 더 추워지면 저도 그 어떻게 만들었는지 신고 나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반가운 소식 공유하고 싶어서 오늘도 불쑥 이렇게 켜서 반가운 소식을 전합니다. 추워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면역세포, 장수 유전자를 깨우러 맨발 걷기 하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두서 없는 말씀 들어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